충동 구매해 여기서? 마음을 잊어버렸대. 정신 아닌데 쟤. 정신 듭니다 많이 나 지금까지. 저 피본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바람을 비한 노래가 되고 말을 하면 시가 되고 셔틀을 누르면 엽서가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이어간다. 해피 선데이의 힘 야생 로드브레이크 1번 예! 여러분들 예능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능을 통해서 저 타이틀을 얻었어요. 저는 뭔가 점점 이렇게 진해지는 다크서클? 저희들이 사실 오늘 그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한인 부르기 왔다가 가는 게 있어야지. 바로 꽁치트예요. 예. 요즘 너무 웃겨. 자, 얘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다고 우리 이승훈 선생 하시는 말입니까? 아, 저는 요즘에 제가 살아있구나. 야, 이게 진정한 방송인이고 참 살아있구나. 버라이어티라는 게 이런 건가? 누군 죽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저희들 말이죠. 저희들 캠페 첫 방송인데 또 우리의 눈에 이건 한 명의 친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떠났어요. 예. 노홍철 씨가 적극적으로 가출을 단행했습니다. 도망갔어요. 탈출. 제가 볼 때는 가출하네요. 혼란인지 아니면 인연 갈등 때문인지 집안 사정인지 아무튼 적극적으로 가출을 단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러워요. 이걸 버티는 이 몸이 샀고. 이번에 제가 혀를 찌르는 반전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혀가 아니고 허. 그 정반대의 인물,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인물을 섭외했는데 저희 제작진 1박 2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겹쳐 나랑. 그동안 볼 수 있던 1박 2일 최초의 얼짱 캐릭터 방년 21세! 21세요? 21세! 21세요? 누란 내 여자니까! 오! 얼굴 체이나 바로 자부리입니다! 어디? 앞이에요? 아이고! 아 근데 처음부터 이거 왜 안 떨어지고? 예. 아니 원래 이거 떨어지기로 돼 있었죠. 다시 한번 하자. 어? 처음인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가자. 처음이니까. 제가 아직 뭘 모르나 보네. 잘해줘야 돼 지금. 아 너무 늦어요. 아 그럼 지금은 많이 바래요. 아 그래. 바래 나요 일단. 제가 아마 이승기 씨가 담배도 안 하시고 술도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아마 프로를 끝날 때는 줄 담배를 타겠습니다. 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맞아 시작하자마자 그거 한번 해줘요. 김씨랑 한번. 도리. 10년을 늙게 해주겠어. 학생 회장 출신인데. 진짜요? 누나 내 여자니까. 자, 대한민국 최고의 혼남을 소개합니다. 장기계약. 아니 이제 벌써부터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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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장기계약. 자, 김치대! 이승기! 빵빵빵! 20대! 20대! 빵빵빵! 준비! 라운드! 아, 준비! 아프면 항복하면 됩니다. 아프면 항복! 항복! 아,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맞아. 항복을 안 했어요. 쉬어. 항복 안 했어요. 아, 이런 게임이에요? 아, 물. 아, 잠깐만. 야,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항복을 하면 밖에서 자는 거예요. 이러면 자는 거예요. 이상하십니다, 방송이.
우리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모니터를 했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저 같으면 사실 1박 2일 섭외 오더라도 저는 도망갑니다. 무슨 목적으로 1박 2일 팀원이 되시려고 마음을 드신 거예요? 진짜 궁금하다. 아, 저는 가장 많이 봤던 게 독도 편이라서 독도처럼 항상 이렇게 좀 감동 있고 되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감동이 됐어요. 독도는 갔다 왔어요. 네. 아,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독도 같은 감동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끝이에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뭐.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승기 씨가 우리 다섯 명의 믿음직 서로 형 중에 일단 이 형은 나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아, 멘토는 호동이 형이죠. 멘토. 멘토. 이승기 씨가 강호동을 멘토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의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볼에 뽀뽀를 하고 서로 형과 동생으로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이제 볼. 하나, 둘, 셋, 가볼게. 하나, 둘, 셋. 다섯 개, 시작. 야, 이거. 아, 이거 짝짓기 프로그램도 아니고. 에이, 형 볼인데 그냥. 볼인데 어때요? 형 안 튀기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요새 안 바르셨죠? 아니, 버짐이 여기만. 버짐. 여드름 안 여기야. 아니, 잘 먹어서. 아, 저도 에디션 했는데, 네. 버짐이 뭐예요, 버짐이. 자, 일단 제 로션 좀 빌려드릴게요. 아, 아니요, 잠깐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먼저 여기라 생각하죠. 아,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언니. 하나, 둘, 셋. 아!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자, 이제 우리 새 식구, 이성기 씨와 함께 떠날 첫 번째 여행지, 그리고 1박 2일 대망의 일곱 번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다! 우리가 일곱 번째 여행지를 평창인데요. 이번 여행의 테마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1박 2일 혹한기 데뷔 캠퍼가 되겠습니다. 중국이랄, 오로 한 번 더! 갈 길을 멈추고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 캠프 제작진이 진행부를 저희들에게 뭐 급을 보고 준비했다면서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오늘 뭐 혹한기 데뷔면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 지난주 참고로 1,000원 1,000원 받았어요? 1인당 1,000원 1인당 1,000원 배고파. 진짜 6,000원 아니야? 뭐야, 얼마 줘? 10,000원 줘. 두 닭 10,000원씩. 이야. 아이, 무슨 택시야. 한 달에 드셔보세요. 죄송한데요, 1리터만 넣어줄 수 있나요? 1리터 넣으면 얼마예요? 자, 이번에 말이죠, 저희들이 그 평창까지 가는데 저희들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타고 갈 이동수단 그 차를 공개합니다! 야, 제일 났다! 야, 우리 진짜 동차! 야, KBS 지원! 야, 저 지원 차량! 이거 우리 차인데? 제 차인데요? 그렇죠, 이승기 씨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운전도 하고. 아니, KBS 차인데 무슨 이승기 씨 차예요?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써있... 저 우리 차예요. 스티커 붙인 뒤부터는 다 KBS 차예요. 아니, 저기에 KBS 지원 차량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원 차량이 되냐고 문제죠. 자, 우리에게는 좋으신 것은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베이스 캠퍼 주소 그리고 대한민국 정밀 지도 25만불의 1. 그 내비게이션도 저희 거예요. 지원이 된 게 아니고. 아, 지원이요. 9,000원 받죠. 그러니까 장기 계약하셨잖아요. 장기까지 판 사람이 뭐 내비게이션 모든 게 계약된 거예요. 이승기 씨 모든 게. 아무튼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 평창까지 목적지까지 우리가 그 190여 킬로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그 차의 연비를 감안해서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만 갈 수 있는 연비를 주입해놨다고 합니다. 아, 차 밀리면. 아니, 그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가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딱 계산한 거면. 유두리께 몇 리터 더 넣어드렸어요. 아니, 원래 나르차 그냥 만땅은 기본 매너 아니에요? 만땅! 야생팬 되죠? 아, 야생. 뭐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득! 원래는 이런 애네, 진짜 오프닝인데, 아이고.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없어서 차가 쓰면 네. 제작진이 어떻게 할까요? 고속도로는 진짜 도와주셔야죠. 아니,
거기 그 서 있어요 그냥. 아, 보십시오 이따. 야, 가수 이승기 차입니다. 얼마나 괜찮아. 아, 진짜 이거. 클래스 이거 안 띄워주면 진짜 사주면 혼나. 왜 혼나? 아니 너 계약이잖아. 너의 모든 건 다 계약된 거야. 남 계약까지. 어, 끝까지. 네 인생은 계약된 거야. 그래서 다리 건너 계속 찍. 근데 우리 밥 안 먹어요? 밥 먹고 출발해야 돼. 밥? 아까 또 봤잖아. 어? 그걸로 먹으면 돼. 출발. 자, 6만 원 받으셨죠? 네. 네. 아, 자, 제가 지갑 일단 회수하겠습니다. 자, 지갑 갖고 계시면 빨리 다 알아서 빨리 저한테 주세요. 지갑. 나중에 망신 당하지 말고. 원래 망신. 아니, 아니,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돌리면 되는 거. 아니, 그 지갑 제 건데요? 그러니까. 아니, 자. 7만 원. 아. 어? 어? 걸렸어. 아, 왜? 승기 걸렸어요, 승기. 왜, 왜, 왜. 지갑. 자기 혼자 밥 먹어. 야, 아, 이거. 너 일로 와. 첫 출연이니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감독님? 아니 감독님. 잠깐만요. 감독님. 이놈 무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름을 하게 됐는데. 아 이거 한 칸으로 어떻게요? 무게를 생각해 사람. 기름은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서 넣는 거니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승기차라면서요. 네. 마트 들렸다 바로. 기름이 없었어? 차에? 자 이제 마트에 들리셔서 기름을 빼고 다시 들어. 여러분들 장 보시고 보시고. 혹시 기름 떨어질까? 야야. 히터 이런 거 다 꺼야 돼. 히터는 기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히터가? 히터는 안 에어컨만 먹죠. 에어컨 기본 상식들이 없으세요. 아, 안 됩니다. 야 라이트는? 어? 라이트 들어요. 라이트 키지 마. 라이트가 왜 밤에? 밤에 어떻게 들어요? 라이트는 일단 키지 마. 라이트는 배터리 아니에요. 낮으니까. 음악 틀지 마요 음악. 아니 배터리 아, 음악은 괜찮아요. 이름 들어요. 라이트 키지 마. 라이트가 왜 밤에? 라이트는 키지 마. 아니 근데. 지금 마트를 갈 건지 그냥 어떻게 갈 건지 얘기를 해. 아 맞다 마트 마트 가야 되고. 뭘 진짜 저녁에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그럼 일단 우리가 총무를 정해야 되니까. 네. 일단 종민이 네가 총무를 해. 아 제가요? 정관리를 하고. 아, 좋아. 계산도 못하는 애들. 기원이가 기원이가 보조를 해 총무 보조. 어. 형 근데 해가지고. 왜 이렇게 불안하냐는데. 아씨. 4만 원 정도만 장을 보고. 4만 원씩 나가요? 그럼 여보는 2만 원 정도 한국에 되지 않나? 7보다 양이야? 돈 남 좀 남으면 야 사이다 하나만 사 하나 사이다 하나만 사든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지원아 야, 아이스크림도 다 아이스크림 지원아 아이스크림 야 지원아 아이스크림 지원아 형 저는 사이다요 지원아 뭐 사오 그랬지? 불티어 보인다 아, 그 고생을 얼마나 할까? 아, 진짜 얼마나 고생할까? 아, 여기는 또 진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해발 500m래 해발하니까 추위 때문에 못 참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진짜 밖에 되지면 어떻게 해? 죽잖아, 죽어 이제 TV보다 훨씬 멀쩡하네 아, TV보다 멀쩡하죠? 나 훨씬 낫네 실물이. 아 이게 무슨 무기예요? 아 이런 거 드시면 안 되죠. 아 이런 거 하나씩 드셔야지. 그래야 좋죠. 아 이래 덤으로 하나씩 황소. 이거 왜 들고 와? 산 거야? 너 충동 구매해 여기서? 어? 알더라고요. 얼마인데? 몰라요. 단체 결정하면 되잖아요. 트럭이 있어요.
처음 거지 말 터키. 뭐? 한 달 전에 탔는데. 예, 예. 1등 했어? 했죠. 어? 그렇죠. 오, 야. 이름하고 곡도 세 개 주더라고요. 원래 안 세 개 줬는데. 와. 야. 비싸게 할 리가 없네. 와, 한 달 남았어, 한 달 남았어, 진짜. 뭐가? 연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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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도! 1만 원! 강호도! 그런 거 많이 받아보지 않았어요, 형은? 아, KBS에서는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 네, KBS 없죠.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전화 안 왔어요? 우리 옛날에 할 때는 그때는 또 그게 없었어. 그런 KBS에 그 상이 없었어. 우리 옛날 쿵쿵따 할 때는. 쿵쿵따 할 때요? 아, 있었는데? 그때 없었다, 그때. 있었는데 안 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예쁘신 거 잘 있으세요? 누가 이거 짜야 돼요? 포장해야 돼요. 아, 포장해야 돼요. 되지도 안 돼요. SBS랑 MBC는 받아봤어요? 그럼 많이 받았지. 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대상! 야, 그러겠다. 발표했어요. 대상! 발표해주세요. 해피사이트 1박이 강호동! 이거 형 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왜요? 안 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담당 프로듀서를 꼭 말해야죠. 처음으로? 그럼요. 왜냐면 수장인데 또 빼면 삐져요. 네. 아니 근데 담당 PD 보더라고 그럼 CP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담당 PD 보더라고 그럼 CP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아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사람 말하는 KB 사장님을 말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통령이지. 대통령 누나 부장. 아니 근데 왜 프로그램을 타이틀을 할 때 기획 이래가지고 나오잖아 맨 처음에 나오는. 손 제일 개시죠. 그분이랑 촬영을 하세요 그럼. 그분이랑 촬영을 하세요. 아시잖아요. 야. 아 진짜. 시식 코너가 아니잖아 여기는. 내가 국수에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요 그때. 내가 네 목이고. 여유롭게 먹고 싶어. 난 뭐 보조다. 에? 난 보조야. 형, 아니 왜 보조가 있어요? 나 보조야. 나 그거 보조로 온 거라고. 대체 우수 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 근데 나 못 먹겠다. 양심에 찔려서 못 먹겠어. 아 이거 못 먹겠어. 얼마야? 3,000원이야? 어 싸다. 좀 긴장을 해야 돼. 여유로운 모습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구미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벌써 네! 네! 이러고 막 춤싹 돌면서 보는데 기분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개 준비해 보세요. 저희가 보고 가장 와닿는 걸 말씀드릴게요. 대상 했을 때. 15년 전에 첫 20대 때 마이크 삿발을 잡았고 20대 초반에 아니지. 아니지. 1박 2일. 착한 거짓말 딱하니까. 준비됐어요를 시작으로 1박 2일로 완성해 주신 이명한 PD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로요? 상금입니다. 어? 어? 왜요? 제 이름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대상보다 멋있고. 아니요. 아니요. 두 분을 세근처럼 달라고요. 야. 그리고 행사를 많이 가격도 많이 돼가지고 세 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번 이만큼만 주세요. 11,400원입니다. 가격 계산은 저기서 하나요? 네. 계란 사과 하나 줄게. 네? 계란 사과 하나 줄게. 네.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많아? 많이 쓴 거야? 네. 네, 6초에. 네. 고맙습니다. 꼬바닥에 맛있게 드세요. 야, 시작부터 빨리 마무리하래. 김치만 사와, 빨리 가자. 그래, 그럼 저기 오게요, 여기? 아, 김치네. 그래요? 예. 뭐해? 뭐 시집 가는 것만 다 사. 맛있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토종돼지. 교배를 시켰대요. 교배를 시켰는데 얘가 나왔다 했대. 교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하나 근데 교배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예요. 야 이런 거 먹어. 뭐라고? 아니, 이런 삼사에서 하나도 못 받는다. 진짜 명예상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상이라는 거 저 받으면 기분은 좋은데 그치? 예. 이게 또 집착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요 예. 형이 그거 생각해보세요. 아 근데 이제 왜냐면 KBS에서 단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없으셨어요. 그게 집착이에요. 못 봤어요 그게 내가 그게 집착이에요. 아니 근데 집착하면은 사실은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하셨다니까 기대 집착을 위해 실망하시는 것만 나왔는데 실망하시는 것만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마늘을 찌를 때 좋겠다 이거지. 아니, 그걸 마늘 찍으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400원이잖아 하필 지금. 그럼 그거 빼주시면 얼마야? 고기를 이렇게 많이 샀어. 62,430원. 뭘 빼야 되지? 너무 많아요? 3근이야 드려야 돼. 아니 마지막 산 고기 이게 얼마예요? 이걸 빼. 마지막 산 거. 주세요. 네. 얼마라고요? 53,370원. 야 2만원 냉겨라 그러지 않았어? 2,000원 남은 거야 2,000원? 야, 2만원 남았다고 거짓말 하죠? 보이지 말고. 어. 여기는 2만원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여기 우리 2만원 있어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참가자. 뭔가 참. 어, 왔다. 아, 뭐야. 야, 요구르트를 왜 이리 많이 샀노? 아, 쌈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다. 요구르트가? 어, 할인해서 산 거예요. 형, 요구르트 하나 하시네요, 이거. 아! 할인해가지고. 우리가 세, 세 줄이 천 얼마밖에 안 돼. 이게 제일 싼가 보지? 아이스크림은? 야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이거 얼마 남았어? 에? 영수증 좋아 얼마 남았어? 2만 원. 영수증 좋아하니까? 영수증 이거 너무 조금 사왔어 영수증 좋아가. 뭐가 조금이야 이게 5만 원이 넘는다. 이게 5만 원이 넘는다. 만천 남았다. 영수증 좋아라 영수증아. 그걸 먹으면 어떡해? 배고파세요. 야, 안 돼. 네. 남은 돈을 줘봐. 남은 돈을 해. 안 돼. 호동이 형, 장화 형. 아. 봐봐. 설마. 어? 뭐야? 야, 진짜. 진짜로? 야, 갔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근데 다 먹었어요, 지원이 형. 뭘 먹어? 뭐야? 이거 솔직히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요? 야! 근데 이걸 왜 먹은 줄 알아요? 이 고기가 하나에 5,000원짜리인데 3,000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깎은 거 아니에요, 2,000원을. 꼭 의심 내놓으라 해요. 계산법이 이게 아니야? 아, 네가 아이템을 내는 거 깎은 거기 때문에 어? 네. 깎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네.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아. 너가 생각할 때는 이제 3, 4 하나씩 이제 KBS 한국